자, ET형 하이. 네, 안녕하세요. 어, 적으네요. 오, 뭐야 이거. 스카트 한번 써달라 이거죠. 네. 뭐야. 자, 그렇죠. 원주 사이 토토미. 원주의 제 고향이 원주인데, 네, 그렇죠. 원주 사이 토토미인데, 토토미라고 있어요. 예, 네, 굉장히 맛있거든요. 는 개뿔 한 번도 못 먹어봤죠.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자, 원주 감자 이러는데, 솔직히 뭐, 강원도의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 되게 좋습니다. 예, 네, 놀러 오시면은, 예, 네, 그냥 박수 쳐드릴게요. 밥은 안 사주고, 예, 네, 돈이 없어, 새끼야. 어쨌든. 자, 랄리 포인트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저그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저그전이기 때문에 저그전 스카우트배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원주는 파이, 홍천 살아요. 네, 그렇죠. 저 홍천에서 근무했는데, 예, 네. 그렇죠. 11사단 젓가락 부대, 젓가락 부대. 굉장히 메이커 부대예요. 예, 네. 굉장히 훈련도 많고, 예. 네. 강원도의 서울은 강릉 아닌가요? 예. 너는 그렇겠지, 새끼야. 촌놈 새끼야.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원주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곳이고,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자, 어쨌든. 하니만 일단 오버로드 찍고요. 아, 네, 좋아요. 예. 이러면 저는 뭐, 예, 팝, 네, 포지 안 짓고 가겠습니다. 포지 안 짓고 더블 넥서스. 이렇게 되면 제가 출발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자원적으로 풍족한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근데 드론 3개를 찍었는데 여기서 스포닝 볼 지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저한테 서치를 당했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견제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거 잘 선택해야 돼요. 네. 자, 스포닝 볼 늦죠. 자, 안마당 멀티 해야 되는데 안 하네? 자, 왜죠? 뭐야? 네, 날씨가 참 좋네요. 예, 네,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이제 포지 지어도 되고요. 왜냐면 상대방이 스포닝 풀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넥서스를 짓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득이죠. 예, 상대방이 노 스포닝 풀 3의 처리만 아니면 됩니다. 어, 설마. 설마 드론 왜 이렇게 찍지? 자, 노스포닝풀3의 처리. 오, 노스포닝풀3의 처리. 오, 그래. 오, 새끼. 이 새끼 마음에 드는데. 자, 노스포닝풀3의 처리요. 자, 이제 짓네요. 자, 노스포닝풀3의 처리 빌드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프로토 상대로. 일단 뭐 제가 서치를 빨리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이 앞마당을 무난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예, 네, 상대방이 굉장히 좋고요. 저도 뭐 나쁘진 않고. 자, 이러면서 저는 이제, 코어를 짓고, 무난하게 시작만 하면 돼요. 예. 네. 자, 그럼 상대방이 스포닝풀, 가스 올라가는 타이밍 다 보고 있고요. 앞마당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앞마당에 프로브를 붙여줍니다. 그렇죠. 자, 바로 꼬지고. 제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상대방의 스태크가 굉장히 느리고, 상대방 어쩔 수 없이 히드라를 먼저 뽑거나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상대방 일단, 그리고 제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성큰 콜론을 짓고 있는데 이제 오버로드가 와서 보네요. 자, 일단은 제 빌드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방 그리고 가스가 올라가야 될 때거든요. 굉장히 늦게 올라가네요. 설마 제 본진에 뭐 해처리 짓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상대방 가스가 안 올라가네요. 이건 뭐 의문점이 약간 드는데, 뭐지? 이제 올라가네. 자, 자, 바로 스타게트 짓습니다. 아닌데, 몰래 해처리도 아니고 상대방 그러면 다른 쪽에 해처리를 4개나 폈다는 건가요? 뭐 타이밍상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지금 보실 때는 뭐 지금 상대방이 굉장히 뭐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아, 저 낼름낼름 거리면 시청자들. 그렇죠.
자, 여러분 선수 스타게이를 짓습니다. 예. 그렇죠. 스타게이. 스타는 게이. 예. 스타를 하면 게이가 된다. 개소리죠. 자, 드립 칠 게 없어서 그냥 쳐봤어. 예. 자, 그러면서 일단 찍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다 오! 오? 오? 뭐죠? 미쳤네요, 뒤에 상대방. 자, 일단 오버로드부터 난리 났죠, 지금. 어? 멍청한 드라군 나 일로 때리라고. 그렇지. 완벽합니다. 자, 상대방이 멀티를 지금 하는 건가요, 이거? 어? 야, 이거는 너무하네. 예. 자, 갑니다. 자, 어쨌든 뭐, 스컵비드를 시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뭐, 나쁠 건 없고요. 대박. 뭐, 이렇게 많이 때려. 자, 없는데? 어? 아, 여기네요. 예. 우리 상대방이 뭐, 멀티 이쪽으로 가져갔고요. 자. 저는 이제 무난하게 스카우트 갑니다. 예. 일단 상대방이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테크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히달리스를 뽑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이 제가 시킨 대로 뭐 잘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멀티 쪽 한번 견제하면서 질럿의 공허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맵에서 리카우트도 많이 써보고요. 예, 질카우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승률이 질카우트 좋아요. 예. 그 왜냐면은, 입구 소비하기도 좀 용이한 것도, 없고, 그런 게 없고, 또 멀티 소비하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차라리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자, 상대방, 그렇죠. 이걸 잡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 해주고, 상대방 이쪽 멀티, 예, 두들기면 히드라이스크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와야 되거든요. 자, 뽑고, 이제부터 스카웃 모아주면서, 자, 스카우트 이제 3개 찍은 타이밍에 아둔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팔렛 하나 더 지어줘요. 우리 삶이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빌드고 멀티 깨지거든요? 오? 자, 이게 상대방이 굉장히 크나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쵸? 이제 돌아옵니다. 왜냐면 이따 화력을 충원하면은 더 강력한 화력을 충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돌아와요. 상대방 적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건 뭐 상대방이 굉장히 처음에 말렸네요. 예. 그렇죠. 자, 살아가죠. 4킬짜리 커져옵니다. 살아갔죠. 뭐야. 자, 어이가 없네. 자. 자, 죽었네요. 자, 어쨌든 지금 삶이 끝났죠. 예, 지금 왜냐면은 상대방이 지금 막을 수 있는, 스카웃을 막을 수 있는 병력은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빌드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다음 거를 막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질럿 한 개와 프로브 한 개를 보내면서 일단은 6시 쪽 멀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캐논자로 굉장히 최소화 있거든요. 예, 두 개밖에 안 졌어요. 예, 두 개밖에 안 졌다는 거는 그만큼 자원을 병력에 환산할 수 있고 그만큼 한방 병력의 화력이 굉장히 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이거 굉장히 막기 힘든 그런 지금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자, 찍어주도록 하고 스카웃 5개의 스피드업 됩니다. 그렇죠. 말하자마자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질럿을 찍어주고 상대방을 끝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버로드부터 잡아요. 자, 왜냐면은 오버로드를 이제 잡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드론을 잡아요. 그럼 상대방이 드론을 뽑아야 되는데 오버로드가 막혀. 오버로드를 뽑아. 그 상대방이 쌓여가는 스카우트 때문에 병력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드론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뽑아. 하지만 오버로드가 막혔기 때문에 오버로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드론을 뽑고 사람이 이러면서 사람이 시간 끌리고 이걸 가두려고 하지만 유일 빠져나가는 스카우트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잡을 수가 없고요. 이러면서 늘어가는 거는 이제 공업된 질럿들만 늘어나고 이제 방어까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막기 힘들고요. 자, 이러면서 일단 6시 멀티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방 러커를 뽑았죠. 근데 러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죠. 자, 이러면은 제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병력을 뽑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자, 컨트롤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의미에서. 자, 일단 찍어주고. 자, 6시에 캐논을 지어놨기 때문에 상대방 러커로 뭐 공격을 못 오는 그런 상태고. 자, 그러면서 일단은 바로, 예, 이거 짓죠. 이게 뭐야. 그렇죠. 자, 빠져나가죠. 빠져나갑니다. 뭐야. 이건 용감한데? 자, 이 상대방 러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자,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공격 들어가요. 예. 그렇죠. 여기 이제 뭐, 캐논으로 수비를 하면 되고, 상대방 본진을 막을 게 없거든요, 지금. 예, 러커는 지금 제 앞마당에 있는데, 그걸로 게임을 끝내지 못하면은 상대방 본진이 밀린다는 거. 아, 지금 러커를 부랴부랴 뽑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 본진 쑥으로 갑니다. 예. 네, 본진 올라가면 사람 뭘로 막나요? 오버로드 뜯기고 본진 올라가면은 사람 시절했을 때 막히면은 네,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아 끝났죠 이거. 네, 이거는 못 막습니다. 상대방 아직도 본진 썰리고 있고요. 멀티 쪽에 캐논을 이렇게 지어주면은 제가 본진이 밀리더라도 멀티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한들 상대방이 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아 이거 끝났어요. 네, 네 끝났네. 자, 여러분 옥토브를 천천히 뽑아주고요. 아, 진짜 스포링풀까지 깨지네요. 스포링풀까지. 자, 컨트롤해주고 뺍니다. 네, 이쪽으로 빼고 상대방 오면은 그래서 히드라 이렇게 하나씩 때려주고. 상대방 이거를 러커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러커는 버로우 했다 풀었다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유닛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 굉장히 귀찮고요. 자, 여러분 일단은 아 오버로드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에, 오버로드가 막혀서 오버로드를 뽑아야 되는데 에, 오버로드 뽑기 이제 또 병력을 뽑아야 되는데 드론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뽑고 그래서 다시 막혀서 가죠. 자 어쨌든 옥토를 뽑아주고 아 상대방 이제 없죠. 에, 지금 스카웃의 이 오버로드가 찢겨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킬 수 있는 병력이 없고 사실 병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병력 생산에 지금 차질이 생긴 상태. 예, 오버로드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드론도 썰리고 상대방 드론을 뽑아야 되는데 오버로드가 막혔고 히드라를 뽑아야 되는데 오버로드가 막혔고 오버로드 뽑으니 드론이 없고 예, 히드라를 뽑으니 돈이 없고 개소리죠 이건. 어쨌든 제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 하이브는 어찌 갔네요. 예, 히드라를 뽑았는데 히드라 시대는 깨졌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상대방 히드라 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이 썰어주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힘들죠. 예, 옵저브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스카웃이 그렇죠 많이 쌓였고 병력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제 러커를 제거하면은 상대방 게임 끝난다는 거죠. 쉽죠이. 예, 이렇게 이기는 거야 스카웃이. 그렇죠. 가다 죽죠. 무빙샷을 뿅 뿅. 아유. 자, 올라가죠. 러커 일로 오면 일로 올라가 주실게요. 아, 세님은 끝났죠. 네. 히드라 한 방. 한 방. 아, 스포 지어도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뭐, 네, 스카우트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그쵸. 자, 도발. 도발. 아 질러 안 썼거든요 아직. 자, 자 상대방이 뭐 이제 또 에, 오기가 생겨서 지금 게임을 그르치지 않는데 에, 이건 뭐 오버로드 잡히면 병력도 안 나오고 지금 힘들 시대는 없기 때문에 저글링밖에 못 뽑거든요. 네. 뭐 멀티가 있나? 설마. 자 아우 치지 깔끔하죠.